네가 아니 한입만 먹어. 갈비밥 하자 그래. 아니 그 한입만. 아니 갈비밥. 아니 나는 어차피 아니. 나는 어차피 구독자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니까. 아니 입에다 한입. 그럼 지금은 뭐 가까운 근처에 있는 밭에 가는 건가요? 가까운데. 지금이 3월 24일인데 오늘 촬영 일자가 지금쯤에 수확을 하는 시기가 맞아요? 밭에서는? 산마늘이? 따뜻한 데서는 남쪽 같은 데서는 명이 잎사귀를 수확하는 지금 시기고 우리가 지금 산 꼭대기 있는 거는 아직 올라오는 중. 지금 여기 가서 작업하는 거는 우군을 이제 주문 받아서 오늘은 그냥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명이나물 잎을 지금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근을 지금 캐려고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3년 된 구근 캐려고. 멧돼지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거 지금 감자, 저 돼지 감자 밭인데 밭을 그냥 트랙터 갈듯이 다 갈아놨네. 일단 이게 그 트랙도 좁고 그리고 아주 작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기계식이고 아무래도 부합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되게 거칠고 보시면 조작을 이렇게 할 때마다 확확 움직여요. 그러니까 좀 반응이 섬세한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무게가 여기에 실렸었어 한번 지금. 배나 한번 볼게요. 틈은 아직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잎사귀들이. 이쪽 거는 물론 좀 몇 년 더 된 것 같고 보니까. 그건 한 7, 8년 된 거고 이거는 이제 3년째예요. 아 얘는 7, 8년이고 이건 3년근인데 구근을 지금 캔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면 이 잎사귀는 어차피 버리게 되는 거네요? 아니 그냥 갖다 심으면 돼요. 아 여기서 밑에 이거 판 거를 그냥 그대로? 심을 때는 반 잎사귀를 반쪽 자르고 심어도 되고. 제 생각에는 이런 작업은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구근인데 3년 된 구근. 이게 3년 된 구근. 아 그럼 4년근부터는 이제 거의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해서 수확이 안 돼. 아 그래? 5년은 돼야 돼요? 임명이 수확은 5년이 돼야지 돼. 아 이게 진짜 많은 시간을 참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작물이네요. 5년은 무조건 기다려야지만 먹을 수 있는 작물. 근데 아까 만주를 캐야 된다 했잖아요. 만주 금방 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만개를 모아요? 아 금방 캐. 놀러 온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이? 그렇지 일하려면 아침부터 와야지. 지금 저 잠깐 자투리 시간에 지금 잠깐 모여서 미니 포크레인 한번 또
가능한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다음에 저 그냥 혼자 와가지고 이거 몇 개 좀 뜯어서 삼겹살 먹을 때 먹어도 되죠? 뜯어 먹고 국은 갖다 옮겨 심어도 되고, 어차피 국은 옮겨 심을 때는 저 잎사귀를 반을 뚝 잘라내고 심어야지만. 하나만 먼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심으면 되고 두 개 내지 세 개 이렇게 갖고. 네. 이렇게 심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덮어놓으면 잘 커요 얘는. 아 그냥 끝이에요 그게? 아 끝이야. 아 그래요? 되게 간단하네요. 간단하지. 여기 이제 세 개 올라오죠 이렇게. 요거는 여기서 씨가 떨어진 걸 씨를 못 받아갖고 떨어져서 나는 것들이거든. 심은 게 아니고. 아 얘네들은 지금 심은 게 아니고. 그렇죠. 얘네한테 떨어져 나왔다. 여기 가다 보면 중간 중간 이런 거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많이 떨어져. 요것도 산마늘이죠 요애랑 얘도. 이제 이거 다 산마늘인데 요거 얘도 지금 그렇고, 1년 2년짜리잖아. 그렇고. 여 씨가 떨어져서 나온 거. 중간중간에 씨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 올라와요. 근데 대신에 뿌리도 이렇게 자꾸 막 폭을 넓히잖아. 이렇게 한 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스랑 가지고 찍어서 하는 게 낫나?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했으면 몰라도 여기 밭 같은 경우에는 얘를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저기 가변이면은 딱 벌려서 딱 넓이로 가면 딱 맞는데. 그쵸. 그 참 아깝네요. 가변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다. 그냥 가시죠 이제 그러면. 저쪽 같아 한번 가보자. 이거 봐라 이거. 이게 생명력 강하다는 게 보면 이게 다 거들 다 떨어졌잖아. 근데 싹을 낸단 말이야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근이 밖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싹을 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하나가 땅에 닿아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얘가 활착률이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 정도면 딱 먹기 좋은 사이즈잖아요. 지금 딱 좋지 아주. 그러면 이걸 지금 바로 먹을 수도 있나요? 한 입만 먹어.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 아니 그러니까 한 입만. 아니 가위바위보. 아니 나는 어차피 나는 어차피 구독자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니까. 아니 입에다 한 입만 먹어봐. 가위바위보 하자 우리. 아니 민수적으로 하자. 나는 근데 못 먹잖아요 지금. 야, 근데 이거 매워. 근데 지금 먹으면 되게 매워. 아 조금만 먹어요 그러면. 이게 왜 먹이라는 거야? 먹고 이제 생생한 맛의 어떤 후기를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전달 좀 해주세요. 어때요? 마늘 맛이야. 근데 마늘이 그 우리가 아는 그 마늘은 잎이 아니고 그 그거 먹잖아요. 그거랑 맛이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고 성분이 다르지. 아우 매워. 이거 먹고 나면 매워. 먹을 땐 약간 달짝지근하고. 잘했어요. 카메라도 돌려봐. 참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저희가 물찾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가서 한번 볼까요? 잠깐이라도? 이거 대우 거네요? 대우 굴삭기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공투라는 그 굴삭기인 거죠? 지금 작동이 되나요, 이게? 잘 된다고요? 이게 미니 푸크레이만 보다가 또 얘를 보니까 엄청나게 커 보이네요? 얘도 사실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죠? 제일 작은 거지. 아, 근데 많이 쓰는 사이즈이기도 하고 또. 제일 많이 치, 이 장비가 제일 많지. 여기에는 또, 요런 거를 지금 달아놨는데. 재봐가지. 이것도 뭐 직접 만들었나? 다 만드는 거예요. 아, 용접으로? 재봐가지, 요거는. 재봐가지면 약간 돌 그치. 같은 걸러주는 거. 지금 여기 실내도 지금 한번 봐도 돼요? 아이고. 네. 이게 조이스틱이잖아 이게. 와, 근데 이거 좀 심각하다. 앉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정도면? 이거 닦고 앉으면 돼. 잘 굴러가. 이 겨울 내내 세고 나서. 근데 무슨 와이퍼 작동하는 버튼도 있고. 다 돼. 라이트도 있고. 저거 뭐예요? 저거는 에어컨도 있나요 혹시? 여기는 에어컨도 있고. 와 진짜? 작동을 근데 안 하겠지? 할 일이 없지. 뭐 한 여름에 이거 쓸 일이 그렇게 없으니까. 이건 뭐 이걸 타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 농장에서 여기 하고 산에 싣고 다니면서 필요한 대로 이제 쓰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산 임업을 한다 그러면 임도 닦을 때도 얘를 그렇지, 좀 썼었고. 정비하고 뭐. 네, 뭐 나무나 이런 것들 좀 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좀 옮기거나 이럴 때도 좀 사용을 했었고. 그렇지. 아무튼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도 움직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굴삭기 가지고 산마늘 좀 파보려고 실험을 해봤는데
별로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어때 쓸 게 없나 다시 찾아야 될 것 같고. 자만을 농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